안녕하세요. 강원협치 주장 백종환입니다. 이제부터 이근호 선수에게 질문을 하겠는데요. 첫 번째 질문.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다른 선수에게 기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장에 들어갈 때 마음속 다짐 같은 것이 있나요? 네,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고 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선수들이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없습니다.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 그 마음만 가지고 들어갑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번째, 강원FC 후배 선수들 중에 이근호 선수와 가장 잘 맞는 선수는 누구인가요? 경기 안에서는 뭐 후배라고 하면은 뭐 창진이? 창진이랑 저랑 공격 쪽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플레이하는 데서는 좀 많이 잘 맞는 것 같아요. 브라질 월드컵 러시아전에서 중거리 슛 때렸을 때 들어갔다는 느낌이 오셨나요? 처음에 아킴 페프한테 맡겼을 때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뭐 때리는 순간 골이다 싶었고요.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. 네. 아니 근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? 네, 솔직히 말하면 이게 차는 순간 좀 막 얹혀서 맞진 않아서 좀 뭐랄까 아 그냥 좀 속으로 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좀 그런 실수를 해줘가지고 너무나 기뻤고 저한테는 이게 운 좋게 들어간 골이지만 가장 의미 있는 골인 것 같아요. 국가대표의 재승선에서 월드컵에 나가고 싶은 꿈이 남아 있으신가요? 궁금합니다. 뭐 국가대표는 뭐 누구나 꿈꿀 것 같고요. 저 역시도 꿈으로는 항상 가지고 있는 거고요. 하지만 이 국가대표라는 게 제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군가 정말 감독님이라든지 뭐 많은 분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 불러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강원FC에서 열심히 할 뿐이고 평소에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? 그리고 아내분께서 특별히 챙겨주시는 음식이 있나요? 뭐 와이프는 항상 뭐 모든 음식을 잘하기 때문에 그게 보약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 인정합니다.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? 뭐 강원도에 있는 강릉 강원FC에 있는 동안에는 생기지 않을까. 네, 네 저도 빨리 보고 싶네요. 대구FC에서 다시 뛰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? 우선 대구FC는 제가 처음으로 대구에서 데뷔를 하고 데뷔골도 넣고 정말 지금까지 이근호가 있기에 발판을 마련해준 팀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팀이고 항상 응원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런 모습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. 네. 마지막으로 대구전 임하시는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. 저희 강원FC가 아직 연승이 없는데 연승을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경기이고 또 대구FC랑은 정말 3점짜리가 아닌 6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죽는 힘을 다해서 승점을 대구FC 팬들한테 미안하지만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주장은 대구전에 임하는 강원FC. 경기장 안에 들어간다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분 아시나요? 잘 모릅니다. 그 대구전 때 이렇게 대구랑 대파를 들고 응원을 해주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이슈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. 대구 경기 할 때마다. 네, 개인적으로 하는 분은. 그럼 이거 주장이 대표로 이걸 따라하는 걸로. 같이 하는 게 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알펜시아에서 첫 연승을 대구! 대파! 대파! 와! 와!